네, 이번 의뢰품은 도자기인데요. 너무 멋진 도자기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색깔만 근데 색깔도 색깔이요. 너무 네, 조선시대 작품 같은데 예. 네, 색깔이 정말 이 수제가 빛날 정도로 파란해요. 네. 이게 김원준 씨 이게 뭔가 이게 백 이게 조선이라 하면 백자니까. 아, 조선 백자. 조선, 예. 조선 백자니까 조선 백자인데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위에는 좁고 예. 넓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술병 같아요. 아, 주병. 제가 이제 술 좋아하니까 예. 몰라도 주병 같아요. 백옥자 씨, 김원중 씨가 술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예. 아니, 내가 달고 살아요. 술 좋아하는 달고 살아. 달고 살아. 그러니까 달고 살아. 술병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백옥자 씨가 보시기에 이게 뭐 술병으로 저는, 보이세요? 아니면 아니, 저는 술병으로 안 보여요. 뭘로 보이세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갖고. 예. 집안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예쁘게 이렇게 예. 저기일 것 같아요. 안소미 씨는 여기다가 뭘 담고 싶으세요? 저도 술 담고 싶습니다. 아, 안소미 씨도 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좋아하진 않는데 예.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약간 예. 주병 같긴 한데 저는 화병으로도 많이 쓰고 싶기도. 아, 꽃을 싶기도. 꽂아도 될 것 같고. 네. 위원님, 저희 쇼 감독님 잘 봤습니까? 네, 잘 보셨어요. 사실 의뢰품같이 저렇게 생긴 도자기에는 술이나 물 같은 또는 아. 그 액체류를 담아서 썼죠. 네. 예, 주로 우리가 저걸 백자병이라고 그러고 또는 술병이라고도 불리죠. 네. 백자주병. 예, 네. 그래서 크기가 다소 큰 거를 보면은 아마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저거를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나 아,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 백자병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몇백 년이 있어도 그 안에 술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어? 네. 잠깐만요. 진짜요?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발견될 당시에 이 안에 술이 담겨 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와. 여기서 신기하네. 이 사실과 관련 있는 인형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와. 그렇다면 이 백자병이 발견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아파트 건설 현장. 2번 조상의 산소. 3번 침몰 해양선. 4번 일본 잡화점. 2번. 안소미 씨 2번. 네. 조상의 산소. 아, 조상의 묘에 갔는데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슬퍼하시다가 예. 슬퍼하다가 네. 어찌 됐고 거기서 그냥. 발견을 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안소미 씨는 조상의 산소다. 네. 여보. 그렇게 해봐요. 예. 가면은 저게 이제 조선 백자라는 것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아, 크게 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크게 말하면 다 들려보세요. 아, 괜찮아. 조선 백자라는 것은 이제 그 배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양다리도 대기도 했었죠. 예.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배에 침몰했어. 배에 실려가다가 침몰했어. 그러고 예. 술이 담겼으면은 저 물 속에 있어야지 술이 살아 있다니까. 아, 땅에 있으면 술이 뭐 이게 술이 술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백옥자 씨? 오빠 따라갑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갑니까, 오빠? 네, 따라갈게요. 따라갑니다. 아. 자, 현숙 씨. 저도 부모님 모셨지만 네.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걸 담아서 네. 이렇게 산소에 같이 드리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산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조상의 산소. 아! 아니, 근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문제였고 놀라운 답이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조상의 산소에서 발견된 물건이군요. 네, 그렇죠. 오. 내가 저게 조선 중기 16세기 때 선조 임금 때죠. 네. 그때 홍문관에서 부지학을 지내셨고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네. 그분의 성함이 허엽 씨예요. 허엽 선생. 허엽 선생님이신데 네. 그분이 1517년에서 섭외 태어나셔서 1580년에 졸업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 씨, 예. 허균 선생과 네. 그 누나인 허난설원이라는 여성 문장가이시죠. 그분의 부친이세요. 어? 아~ 네. 허엽 선생께서 네. 그 유명한 네. 허균 선생과 네. 허난설원 그, 선생의 네.
부친이시다. 아, 아, 그분의 물건인 와. 건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게 우와. 그 산소에서 저게 와. 경부 고속도로가 60년대에 아마 발표가 됐어요. 네. 그때 저 묘가 그 이제 고속도로 짓는데 거기에 아마 걸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걸 이장하는데 예. 후손들이 어. 후손이 저 이장하는 과정에서 저 백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저 물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이 진품 명품에 소개를 했으면 해서 13대 손인 지금 염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30년을 지내신 지금은 현재 명예교수시죠. 그분이 지금 후손이 저거를 갖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사실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 아, 많이 네. 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꿈을 자꾸 반대로 하셔. 그런 걸 제가 자꾸 권유를 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거를 사실 방송이 된 겁니다. 이야, 김준영 위원께서. 아, 위원이. 아, 네. 예. 일단 의뢰인 모셔서 그러면 잠깐만요. 의뢰인이 아까 연세대학교 네. 명예교수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나오시는 건지 의뢰인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의뢰인 모셔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아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명예 교수의 외모는 아니고 지금 예. 아드님. 예, 네. 뭐 허협 선생의 후손이신지요? 아, 제가 후손은 아니고요. 예. 후손분의 지인인데요. 아, 네. 개인적 사정 때문에 제가 아, 대신 나오게 됐고요. 네. 오랫동안 관계를 좀 가졌던 사이라서 이 백자병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장 당시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셔서 아~ 그 현장을 못 보셨지만 네. 집안 대대로 물려다니는 유물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네. 이번 또 위원님의 부탁과 이번 계기로 이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예.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정말 이 의미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MC님, 와~ 그런데 예. 지금 저 이원님한테 안 물고 있어요. 이 지금 도자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발견됐잖아요. 네. 지금 이게 누구 거라는 것은 내가 나 저도 이제 항상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데 네, 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누구 거인지가 명확한 도자기가 있냐 그런 도자기 의원님 흔치 않죠. 누구 그러면 예. 그게 발표가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썼던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 아, 평가가 높게 되죠. 김원준 씨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역사 자료가 예. 되니까.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크기를 네.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높이가, 와, 높이가 거의 한 30, 한 5? 그죠? 네. 35cm. 목이 다른 병하고 달리 좀 예. 길은 것 같아요. 아, 목이 예, 예. 긴 것 같기도 예, 하고. 다른 예. 거는 짧잖아요. 아, 네네. 아, 일단은 이게 그 고인의 관 속에 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아까 현숙 씨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살아생전에 뭐 좋아하던 물건들을 네. 이렇게 관에 네. 넣어준다라고 네. 했는데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로 같이 이게 묻혀 있던 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네. 저런 거는 보통 생전에 고인이 즐겨 썼거나 또 가장 아끼던 도자기를 도자기와 함께 아마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내세에서도 가서 잘 살라고 하는 의미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갖고 있던 그 유물들과 함께 사실 부장을 해드리죠. 예, 그래서 저렇게 생전에 부장한 물건들과 또 따로 다른 그 유물들을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적게 제작을 해가지고 같이 부장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죠. 네. 도자기의 형태만으로도 제작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인형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퀴즈, 인형 퀴즈. 자, 다음 중 이 백자병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 1번 주둥이의 모양, 2번 몸통의 형태, 3번 병의 크기, 4번 백자의 빛깔. 아닌 것. 3번. 안소미 씨는 병의 크기. 크기로는
제작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맞아요. 어, 김원주 씨?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주둥이하고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다 맞는 거거든. 네. 이 크기는 뭐 크기도 있고 저기도 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으니까 이거는 크기는 저거 하고 아무 상관. 크기는 시기와 상관없다. 아, 상관없어요. 예. 그건 이미 답이 예. 나와 있어요. 아, 답이 백범자 씨 고개를 흔들거리시면서. 틀리면 큰일 나겠네. 근데 아까 김원주 씨가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틀렸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오빠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 조금 성질이 적응해 가잖아요.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아, 백범자 씨가 고개 돌렸는데 동의하신 걸로 제가 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현숙 씨. 네, 저도 3번 크기인데. 현숙 씨 역시. 큰 기장이나 짧은 거나 관계 없습니다. 아, 관계 없다. 도자기는 뭐 크기는 상관이 없다. 네, 네, 네. 위원님, 병의 크기는 아닙니까? 세 분이 다 잘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병의 크기는 역시나 관계가 없군요. 아, 그렇죠. 네, 백자병은 아마 시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크기를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저 시기에 모양이라든가 빛깔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 예, 저 MC께서 저 판넬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좌측권은 저 좌측권은 의뢰품과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좌측계. 네. 그리고 보시면은 우측권. 네. 우측권은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저게 총화가 들어가 있죠. 우측은 조선 네. 후기군요. 그 네. 보시는 것처럼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진 저런 백자병은 주둥이가 이렇게 우회로 벌어지죠. 아, 네. 네. 그런데 후기로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저 주둥이 끝이 좀 말려 있어요. 예, 예, 예. 네. 저게 19세기에 전형적인 병인데 몸통을 보시면은 물꼭지가 똑바로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몸통은 밑으로 중심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주 풍만하죠. 네. 네. 그러다가 저 19세기 시기에 그게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 밑굽을 보시면 이 조선 초기에는 굽이 높죠. 아, 높네요. 굽이 높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저 19세기에 오면은 저 굽이 저게 낮아요. 네, 저게 전형적인 19세기의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위원님, 빛깔은 또 어떻게 다른지요? 네, 백자의 빛깔 색깔은 태토의 질, 위약의 성분, 또 가마에서 굽다 보면 가마의 온도 그런 걸로 봐서 굽다 보면은 빛깔이 조금씩 달라져요. 네. 아.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는 아주 우유빛과 같은 유백색이 나오고 또 눈과 같이 흰 설백색이 나와요. 그러다가 17세기 뭐 임란과 병자호란 뭐 이런 거에 아주 피폐해지고 이래가지고 흙도 정제를 못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회백색이 나오죠. 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저쪽 십장생병과 같이 저때에는 약간 파르스름한 빛깔이 나와요. 저게 청백색이라고 그래요. 청백색이 그때 시기에는 아주 추를 이룹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색깔을 보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저 검증 시간 드립니다. 형태나 빛깔이 아주 좋은데요. 전체적인 제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네. 저게 조선조 초기에 나온 건데 15, 16세기에 나온 건데 사실 저때 저렇게 균형이 잘 잡혀있는 병이 상당히 귀해요. 상당히 귀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걸 평가를 한다면 균형미나 형태를 봐서는 준상급. 아, 준상급. 상급에 준한다는 얘기죠. 준상급. 네, 준상급. 자, 백옥자 씨. 아니, 근데 이게 400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수리한 게 수리한 곳. 네, 깨진 데는 사실 전 없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그 구연부에 보면은 네. 조금 어디 흠이 있는 거예요. 아, 입구 부분에. 그런데 워낙 물건이 크고 균형도 잘 잡히고 이래서 별거 흠이 잡힐까 평가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자, 안소미 씨. 네, 도자기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라지나요? 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네. 지금 오늘 의뢰품은 사실 이 백자 중에서 저 초기 백자 중에서 상당히 큰 폭입니다. 네. 35cm면 네. 높게 평가가 되죠. 아, 크기 때문에 평가가 높다. 네. 높을 것 같아. 야, 원 소장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허엽 선생. 이분이 누구시냐면 허균 선생과 허난설원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께서 소장하셨던 이 백자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지 세 팀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감정단 세 팀의 추정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억단이 나옵니다, 이제. 현숙 씨 1억 4,500만 원. 김원중 백옥자 부부 2,500. 안소미 씨 1억. 1억일 것 같아. 아니, 좀 오늘 좀 되게 비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 명확하신 그 누가 썼는지 명확한. 네, 명확하셔가지고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크고 해서. 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보정도 잘 됐고. 아, 그 지금 저 그 또 또 아, 저 자국까지. 아니, 이거 2,500 김원중 씨가 쓰신 거잖아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또 이제 소장자가 확실히 밝혀졌고 그리고 뭐 400년 됐고 그런데 사실은 뭐 억대까지는 아닐 것 같아. 억대까지는 아닐 것이다.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건초 돼요. 한 5천만. 아니, 올리셔도 됩니다. 예. 5,500만 원. 이제 제가 흙을 사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2,500 썼다는 것은 너무 이게 이 도자기 어떤 건데 2,500을 쓰는다 막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5,500을 고쳐. 뭐라 그럴 것. 알겠습니다. 예. 네. 백옥자 씨가 이렇게 불평은 하시지만 잘 따라가 주시네요. 아니, 우리 저 동반자인데 안 따라가면 고집이 세갖고 못 걷고. 고집이 세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거의 끄떡끄떡 했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이기에 추정가를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 이거는 뭐 의뢰인의 희망이신지요? 네. 아니, 제 그 의뢰인께서. 예. 판매 의사가 없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금액을 좀 추정하고 싶진 않다. 네. 집안 유물이기 때문에. 네. 네. 아, 당연히 13대 손이시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뭐 팔 생각도 없으실 테고. 네네. 그래서 간직하고 싶은 예. 마음에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이 백자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떨린다. 공개합니다. 16세기에 제작된 단아하고 기품이 있는 백자병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야?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2000만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1억 2천! 일이야, 어머머. 안소미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야. 형태를 봤을 때 조선 초중기에 저러한 백자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 거의 저렇게 아주 유선형 같이 매끈하게 저렇게 빠진 게 정말 귀해요. 빛깔만 조금만 더 좋았다면은 이거 평가에 한 두 곱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전혀 손색이 없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허엽 선생님께서 소장하셨던 백자병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